그 하는 제목이 뭐야?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라고 금요일 밤 9시 하는 방송이.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야? 다들 궁금해서 우리가 찍으러 온 거잖아. 저는 그 TV 보고 막 장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. 왜? 배터리 없대. 무슨 배터리가? 이거 안 되는데. 저게 손 선수 얼굴이에요. 언니랑 닮았다고 생각해요. 아니요, 아니, 전혀 안 닮았어요. 제가 최고 비싸대요. 하나보다 더 비싸대요. 공격하지. 게임 때도 보면 흥민아, 네가 벌려야 될 상황에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. 이제부터 직기가 외출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. 오라를 드시면서도 지정. 안 되겠다, 집중한다 아빠. 이긴다 아빠. 야, 오늘 장장이다. 역시 성우민은 센터링. 아! 꽃기미 차! 이봐! 안 계신 동안 계속 안 먹은 거야? 밥을? 라면 가끔 끓여 먹고. 3주도 안 먹네. 한국까지 뭐해. 여기 있는 동안 너 할 일 충실하게 해야지. 그냥 나 먼저 놀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집 좀 가보고 싶어서. 흥민이 너한테 아빠가 얘기하는 지금이 최고 행복한 때야, 알아? 세상 나가봐, 어? 진짜 힘들어 세상이, 알아? 응? 독일 생활이 사실은 개취 생활인데 여기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뭘까요? 제가 이번에 여름에 집에 4일밖에 못 갔었어요. 그래서 조금 그냥 뭐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.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냥 금방 왔다 금방 바로 또 기분 좋아지고. 또 제가 워낙 좀 너무 순진해서. 아빠. 네. 휴지 좀 줘 봐. 이렇게 닦게. 닦으려고 이거 사. 아, 내가 주라고. 저 아무것도 못하게요. 제가 맨날 사고 만져서.
닦은다 해줘. 여기 들어와봐. 아이고, 잘했어. 좋았어. 잘했어. 잘했어. 오빠 휴지를 줄까? 2주 만에 가기 전에 여기다 탁 치우고 갔는데 오니까 완전 돼지우리야. 화장실.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. 너 변기 봤어? 그거는 뭐 아니. 솔직히 방은 그 정도 돼지우리처럼 더럽지. 여기 빨래 여기다 이렇게. 그거 일부러 내가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개놓은 거야. 내가 웃기는 거 봤어? 이런 거 이거 아빠가 이거 침대 아니 기다려봐. 그런 거 침대 다 드러내고 이거 뒤집 허리 아플까봐 뒤집어놓고 이거 다 벗겨서 비계님 옷 다 빨고 어? 그런 거 방송 나가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. 방송 안 나가. 걱정하지 마. 큰일이 방은 어디 4시간 치웠어. 4시간 저놈이 깨끗한 이미지로 가야 돼. 아빠 때문에 더러지고 있잖아요. 아빠가 맨날 악플만 달아요. 그래서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글 써주고 FM의 혜성이래. 공격수의 혜성 손흥민. 여기 막 사랑합니다 있고 손흥민 없이 어떻게 사냐고. 여기 사진 보면 다 웃는 거예요 거의. 아이고 아이고 귀염귀염이. 흥민 오빠가 엄청 좋아하시네요. 귀엽다. 본인 얼굴 중에 아 난 그래도 이 점이 난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이런 거 있나요? 제가 뭐 아 민망하다 이거 좀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제가 뭐 아 잘생겼다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없고요. 저 경기하다 보면 제가 저도 모르게 자주 웃어요. 경기 끝나고 사진 보면 아 이 사진 참 귀엽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.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그냥 웃는 것 같고 꼴러서 좋아 즐거워서 웃는 것 같은데 팬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면 저는 좋죠. 이게 이건 편지 따로 온 두통. 오빠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신다는데 뭐가 안 좋겠어요? 언제든 괜찮아요.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라 무리하지 마시고 얼른 돌아오세요. 알겠죠? 히예. 사탕 드실래요? 사탕 드실래요? 이거 팬분이 보내주신 거. 막 이렇게 가끔 선물 와요. 이것도 받은 거예요? 아 저것도요? 네. 이 비계랑. 어떤 거? 이거 보여주세요. 편지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팬레터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? 감동이죠. 지난번에 그 함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 컵대회 가가지고 이제 지고 선수들이 이제 끝나고 인사를 왔을 때 이제 욕하고 막 꺼지라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. 이제 지는 저한테 이제 푸념 섞인 말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. 함부르크 구단 축구단 주인이 바로 팬이다. 프로 선수는 말 그대로 직업 선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실망을 안 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게 프로 선수로서는 팀 훈련 외에도 개인 훈련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흥민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.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.